네이버가 받은 267억, 롯데마트가 받은 411억, 퀄컴이 받은 1조 300억.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X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에 따른 대가다. 기업들은 이 커다란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시불로 내는 건지 할부로 내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공정위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내야 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퀄컴도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단 과징금은 2017년에 전부 완납했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징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당 기업의 현금 보유액과 부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한다. 분할 횟수는 6회, 납부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과징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셈.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자도 따라붙는다. 법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는 연 7.5%의 이자가 매겨진다. 기업들이 낸 과징금은 국고의 기속, 정부 예산으로 활용된다. 다만 공정위가 역으로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과징금 처분에 반발 기업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공정위가 수납한 과징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기업에 되돌려줘야 한다. 수백, 수천억 원의 과징금. 우리가 볼 땐 어떻게 내나 싶지만 저 과징금들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에 비하면 약소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진리처럼 내려오는 이 격언을 되새기자. 재벌 부자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태국에선 왜 왕을 비판하면 안 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